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개인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방금 하락 반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오전 중에 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31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16% 내린 3166.61에서 거래 중인데요.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외국인은 1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이슈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TV 판매량이 역대 최고 기록을 찍은 삼성전자는 장중에는 8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현재는 어제와 같은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웹툰 플랫폼을 새롭게 선보인 카카오도 0.85% 강세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4천억 원 ESS 배터리 리콜 결정에 LG화학은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세 0.22% 오른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5전 내린 1,120원 75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으로도 가보죠.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네, 다우지수는 0.24%, S&P 500은 0.21%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 막판에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0.03%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집값이 크게 올랐고 경제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는데요.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17.2로 전문가들은 경제재개 이후에 대한 우려가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어제와 같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16% 하락했고 테슬라도 0.29%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